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마음. 불교에서는 이 마음 챙김을 강조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복한 불소 오늘은 마음 챙김과 자성의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세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삶을 열수 있도록 마음 명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혜성 스님. 혜성 스님이 이 메시지를 모아 오늘 내 마음이 듣고 싶은 말을 출간했습니다. 20여 년 넘게 장애인 복지 향상에 원력을 쏟아온 혜성 스님은 매일 아침 문자 메시지로 마음에 새길 만한 글과 경구를 보내며 힘을 건네고 있는데요. 법구경과 독특한 캘리그래피로 꾸며진 이 책은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이나 일어난 직후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알맞은 책입니다. 스님은 이 책이 하루하루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다면 이겨낼 힘이 될 것이라고 추천합니다. 참된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담고 있는 책, 틴나탄 기도의 힘입니다. 책은 틴나탄 스님이 평소 기도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들어온 질문 5가지와 그에 대한 답을 진솔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이루어지는지, 기도하는 이유, 충만한 일상을 만드는 기도에 대해 책으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찰 50곳을 순례하며 느꼈던 그때그때 감상을 적은 책, 산사 가는 길입니다. 책은 대구 팔공산 갓바위를 시작으로 김천 직지사, 영천 은혜사, 청도 운문사 사리암, 포항 오호사 등 발길이 닿는 곳곳을 찾아 사찰의 모습 그대로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단순한 사찰 정보나 여행기가 아니라고 책을 소개합니다. 산사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찾아보는 마음의 책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저자가 소개하는 산살 대웅전과 불상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부처님을 만나 내 마음을 비춰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불서 김유선입니다.